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의 이제 사법 처리, 지금 1심 선고가 11월 달에 두 개가 나오게 되는데 이게 임박해지자 지금 또 국회에서 검사 탄핵을 위한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이 검사를 탄핵하려고 한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재명을 방탄하기 위해서. 자, 이 청문회를 하고 있다는 데서 이 내용을 들어보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자, 그러니까 국회의 세비를, 국민들의 세비를 벌어먹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여당, 야당 의원들이 전부 다 이재명을 변호해주고 방어해주는. 자, 그래서 이재명의 변호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딱 보면은 전부 다 이재명이 무죄다. 이재명이 죄가 없다. 그러면서 내세운 사람이 바로 이화영입니다. 이화영이 가짜 진술을 했고, 그거 검사에 의해서 회유당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대한민국에는 가짜와 진짜, 진짜와 가짜가 싸우고 있는 이상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전체로 보면 이재명의 말 대부분이 가짜. 이재명의 진술이 가짜. 이재명이 살아온 인생이 가짜. 자, 인생이 덮어씌우는 가짜. 자, 이런 것들이 지금 대한민국 전체를 뿌리치 흔들고 있는, 자, 우리 역사상에 이런 사건, 이런 인물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얼마나 내부에 취약한지, 자, 이재명 한 사람이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는 거 보면은, 자, 이 검찰 권력도 그렇고, 자, 이 경찰도 그렇고, 심지어 이 판사들까지도 뒤집고 있는. 지난번에 자, 이 권순일 대법관과 김만배가 만나고 뒤집은 거라든지, 또 이재명이 이번에 이 사건에서 핵심적으로 보이는 그 위정교사, 그것도 녹음 파일이 발견 안 됐더라면 그대로 지금 숨겨진 채 이재명이 그 진술을, 위정 진술을 한걸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사가 유지된 거. 자, 이거 우리가 국민들이 모를 뻔했습니다. 그것도 최근에 발견된 겁니다. 대장 백현동 수사를 하다가 압수수색에서 놓은 건데. 자, 그런데 오늘 이 이화영이 국회에 나와서 한 발언을 한 표정과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그리고 그 당시에 이화영의 맨 처음에 변호를 맡았던 설주환 변호사가 오늘 이 자리에 가지 못했습니다. 증인 채택을 민주당에서 반대했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설주환 변호사가 있을 때 이화영이 자, 여기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에게 보고했고, 쌍방울에게 대북 송금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 그 사인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법원에 제출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부인, 자, 이화영의 부인이 법정에 나타나서 난동을 부리고, 자, 그리고 박찬대가 부인 쪽에 접촉을 하고, 그 이후에 진술이 싹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최근에 나온 얘기가 바로 이 연어회에 뭐 파티 열어주고 회식을 했다. 그러면서 딱 이재명에게 했다. 그 한마디만 해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하는 사람의 표정과, 그리고 진정성을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에, 자, 이 기완, 그러니까 여기와 관련해서 자, 청문회 가지 못했던 설주환 변호사 얘기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우선 이화영의 이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박형렬 검사가 저한테 요구했었던 것이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를 했다라는 한마디를 꼭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 정황을 알았다 이런 정도만 하기로 했는데 마지막에는 급기야 꼭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를 했다고 네가 한마디 해야만 딜이 성사될 수 있다. 그런 정도면은 한번 해보지 말하지 않느냐고 너희도 그게 좋겠다. 모면한테 도움이 되겠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했었고 제가 2023년 7월 29일 날 이재명 대표에게 그와 같은 보고를 했다 이렇게 검찰에 허위 진술을 했는데 나중에 진술을 번복하기 위해서 그날을 적시를 했죠. 그랬더니 정의 검사가 그러면 파티라도 하자 이제 다 됐다 또뭐 여러 가지 과일에다가 소주도까지 와가지고 제가 좀야 이제 이게 진짜 제대로 끝났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정도 진술로 제 진술로 이재명 대표가 구속에 이르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게도 그 정도 적절하고 내 진술도 그 정도는 적절하면은 가장 좋은 케이스가 아니냐. 그게 무슨 검사입니까? 검사도 아니죠. 그 검사가 무슨 진술 거래를 하는 것도 아니고 허위 진술을 압박하고. 한편에서는 굉장한 압박감을 주고 또 한편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제 딜을 하자고 회의를 하고. 마지막으로 자, 여기 이화영이라고 하는 자, 그동안 이 대장동에 있는 핵심 멤버들로부터 돈을, 대장동이 아니죠. 이 쌍방울처부터 돈을 받았고, 자,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받고, 그리고 지금까지 들려온 바에 따르면 그동안 자, 문모씨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내연의 관계라고 의심되고 있는 이런 관계, 뭔가 좀 복잡하고 부정직하고, 자, 이런 자가 쌍방울처부터 계속 지원받고, 자, 이전 자가 국회에 나와가지고 저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그리고 거기다가 출연을 넣고 있듯이, 그게 무슨 검사입니까? 라고 하고 있는 박은정. 이 자가 또 어떤 사람입니까? 검찰에서, 자, 이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을 징계하기 위해서, 한동훈 당시에 검사장의 이 녹취, 뭐, 이 카톡, 이런 내용을, 자, 이거는 한동훈 조사에 감찰에 필요하다 하고 가져가가지고 바로 윤석열 징계에 썼던 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추미애의 앞잡이가 됐다 해서 그런 많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추미애는 그때 당시에 이 박은정을 법무부의 다른 근무에 근무에 근무할 수 있도록 특별 배려를 해줬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 이재명 사건과 관련해서 성남 FC 원금 그거를 성남지청장으로 있을 때 했는데 그 당시에 이 사건을 뭉개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 밑에 차장검사 박하영 차장검사죠. 차장검사 사표를 냈습니다. 막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자가 지금 와서 지금 계속해서 콩콩콩 하면서 하는 얘기가 지금 이 윤석열 검찰 또는 이 김건희 여사 자, 전부 다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얼마 전에 자기 남편이 이 나와가지고 과거에 이 검사장으로 하면서 주로 다단계 사건, 다단계 사기 사건, 코인, 뭐 이 가상화폐 거기에 관련해서 수사를 했는데 그 피의자들을 변호해주고 자, 변호비 22억 한꺼번에 정말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1년 만에 재산이 40억 이상 늘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심우정 검찰총장 보고 야 20억 갑상 재산이 갑자기 어디서 났지? 이거 캐비넷에 났었나? 이렇게 막 떠들고 있는 이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너무나 뭐라고 제가 수시로 표현하지만 하늘이 땅이 되고 땅이 하늘 되는 흙과 백이 완전히 뒤바뀌어 있는 그러니 이걸 보고 우리 국민들을 어떻게 지금 제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러니 이재명이 만약에 선도하니까 그 우르르 몰려가지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오늘 탄핵하는 150명의 탄핵 발기인을 모집하기 위해서 우선 친전을 쫙 보냈다고 합니다. 야당 의원들 전체에게. 본격적으로 탄핵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거기 이용되고 있는 게 바로 이화영,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뭐 디올백이다. 또 최근에 선거 총선 개입이다. 자, 계속해서 가짜뉴스 내지는 공작뉴스, 자, 이 몰래 찍은 거. 이런 걸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을 어지럽히고 있는데 언제부터가 나라가 이렇게 됐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그 세력들을 단절하지 않으니까 끊임없이 계속해서 가짜뉴스를 만들고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 가짜뉴스 만들고 탄핵했듯이 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려고 하는 세력들. 자 이게 이화영의 이야기인데 그러면 설주환 변호사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뭔가 꼭 가야 되는데 본인도 가고 싶은데 민주당이 못 들어오게 정인 채택에서 제외시킨 자 설주환 변호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미 저 자리에 가셨으면 오늘 여기 못 나오셨을 텐데 저기 못 가셔가지고 오늘 저희가 모실 수 있었어요. 네. 한때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었고 또 이화영 전 부지사가 대북 송금을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다라고 검찰에 진술했던 그 즈음에 이화영 씨와 함께 검찰 조사에 입회했던 분이 바로 설주환 변호사입니다. 설 변호사님, 당시 검찰 조사했을 때 회유와 허위 자백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뭐 회유 지난 아마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네. 것 같은데 회유와 자백을 강요했다라는 부분 모르겠습니다. 이건 이화영 씨가 뭐 본인이 그렇게 주관적으로 느끼는 부분을 얘기하신 부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검찰에서 제일 많이 들었던 것은 사실대로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검찰은 네. 사실대로 얘기해라. 네, 뭐 그렇게 얘기를 했고 뭐 그 부분 관련해가지고 당시 부장검사와 면담을 통해서도 뭐 신신당부를 했던 것이 좀 기억에 남습니다. 설주환 변호사님이 저자 자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들은 것은 진실대로 사실대로 얘기해라. 그리고 회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회유.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속해서 이화영이 회유가 있었다고 하니까 정말 기가 찰나란 아닙니까? 자 이러니 지금 여기에 야당 의원들과 이 박은정 같은 이런 자들 박균택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은 바로 회유가 있었다. 그래서 사건이 뒤집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자 이 야당 의원들 대개 지금 여기 보면은 자 이 박은정도 윤석열을 찍어내기 위해서 징계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했던 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들이 국회의원이 아니라 과거의 검사가 아니라 너무나 범죄 행위를 하고 있는 것 아니었을까? 검사 시절에도.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정치검사가 아니었을까?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위해서 온갖 급박을 다했던 자들. 저 그게 그 대가로 배지를 달아가지고 또 그 배지 값을 하느라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해서. 자, 이게 지금 이화영, 감옥에 있는 이화영을 불러내가지고 자, 이렇게 온갖 쇼를 벌이고 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화영은 그 앞에 이재명의 보고도 했고 그리고 쌍마울에 부탁했다 했는데 변호사를 싹 바꿔놓은 뒤에, 그러고 난 뒤에 이재명 측근인 박찬대가 접촉하고, 자, 이 변호사가 바뀌어가지고 완전히 찾아가지고 또 뭘 해온지 모르지만, 이런 상황들. 그리고 오늘 제가 보도를 해드렸지만, 이화영은 기본적으로, 자, 이 김형태 변호사와 이 접견을 할 때,
그래서 이재명에 돈을 주고, 그리고 이해찬에게 돈을 준 거, 이런 부분들. 재판에서도 또 이게 재판, 그, 회유하기 위해서 판사들. 그 돈을 쌍방울에서 줬는데 이걸 폭로하려고 한다. 야, 큰일 났다.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지금 백주대낮에 21세기에 지금 우리 국민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고, 인터넷에서 온갖 사람과 소통당하고 있고, 자, 그래서 지금 챗GPT를 보면은 금방 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시대인데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사람. 근데 여기 보면, 자,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설주환 변호사가 거짓말 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태도나 말이나 정황증거나 앞을 쭉 보면은 대한민국 검사가 이렇게 거짓말을 해갖고 회유할 수 있을까? 자, 이재명 범죄는 전부 다 회유, 거짓말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정교사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선거법도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자는 범죄 혐의가 거짓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 이재명이 믿을 수 없다. 자 여기 보면은 하나만 더 들어보시죠. 바로 이게 지금 이재명이 왜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 자 이 유동규의 말입니다. 이재명 대. 자 여기 보면 유동규가 이재명 관련해서 옛날부터 그렇게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저 일개 약간 암호 같은 일종의 페이스북에 분석 내용 올렸는데 일단 짜깁기 위조를 검찰이 하고 있다는 이재명 대표 주장을 어떻게 보세요? 그 옛날부터 자 이게 이제 뭔 말이냐면 이재명이 자신의 위정 교사와 관련해서 자기 페이스북에 자 이거 글을 쭉 올려갖고 자 이거 뭐 짜깁기인 거다 내 녹취로 들어봐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걸 일반들이 들어서 잘 모릅니다. 저는 맥락을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법률가들이 판단을 하는데 법률가들이 맞다고 하는데 변호사들이 다 맞다고 하는데. 그리고 당사자가 위정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유동규는 옛날부터 나 봐서 안다. 이재명이 얼마나 거짓말을 하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남한테 덮어씌우기에 아주 명수입니다. 저는 이제 근거가 있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의 범죄 행각은 어제 오늘에서 벌어진 게 아니었더라고요. 연쇄살인범들의 살인 행위가 가면 갈수록 날로 진화한다지 않습니까? 유형은 똑같다고 그러잖아요. 범죄가. 그러니까 최철호 PD한테 다 덮어씌우고 자기는 안 그랬다. 누명을 썼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먹혔단 말이죠. 그리고 그 전 재판에서 김진성을 위증을 시켜가지고 빠져나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 이렇게 위증을 통해가지고 할 수 있구나. 이걸 충분히 인지를 한 겁니다. 그러는데 이번에는 이재명의 위증한 목소리가 나올지는 상상도 못했죠. 시내 계신지 모르지만 그 녹음 파일이 우연히 백현동 수사 과정에서 압수가 다 된 거예요. 네, 나온 겁니다. 세상에 여러분이 판단하세요 하면서 그러니 지금 이 보면 국민들을 제발 좀 쏟지 마라. 제가 유튜브를 계속 만드는데 이재명 같은 자가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 되려고 그러고 이재명 같은 자를 어떻게 국민들이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옹호하고 응원하고 이재명 같은 자가 이 그 징역 2년 3년을 구형받으니까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개딸들 이재명 옆에 큰절을 하고 있는 사람들 이재명이 선동돼가지고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밖에 나와가지고 고함 지르고 있는 탄핵하라고 고함 지르고 있는 이런 상황들 이건 정말로 나라가 잘못된 거다. 과거에 자 7년, 8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하고 똑같은 형국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당대표하고 용산 말하자면 대통령실하고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 지금 김대남 녹취록이 나와 있는. 자 이게 딱 보면은 야 이게 지금 바로 탄핵으로 가는 그야말로 지금 핵심이구나 이렇게 딱 느껴집니다. 탄핵으로 가는 핵심이구나. 자, 이게 보십시오. 네, 의원총회에 참석해 여당이 무조건 정부편을 들면 안 된다는 취지로 발언해 여러 해석을 나왔습니다. 당당하고 설득력이 있어야 합니다. 정부 입장을 무지성으로 지지하기만 한다라는 식의 오해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 때 여당 내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자 국민의힘이 수습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어제 의원총회에 참석해 여당이 무조건 정부 편을 들면 안 된다는 취지로 발언해 여러 해석을 나왔습니다. 당당하고 설득력이 있어야 합니다. 정부 입장을 무지성으로 지지하기만 한다라는 식의 오해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김건희 특검법에 자 어쨌든 지금 김건희 여사의 발언이 문제가 된 건 틀림없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이런 접촉과 그리고 공작과 거기 접근하는데 어쨌든 그 내용이 보면은 김건희 여사가 저기까지 나왔어? 저기까지 발언을 했어? 지금 이 야당 아니 이 그 야 성향의 자 이 매체들은 또 준비하고 있답니다. 지금 이 장성철이가 예고한 바에 따르면은 지금 김건희 여사의 녹취도 나와 있다. 그거를 지금 제3자가
갖고 터뜨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국감 때 터뜨리려고 녹음도 나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빌미를 준 건 틀림없는데 그게 지금 이 여당 안에서도 자 이걸 가지고 이렇게 압박을 하거나 충돌하거나 이러면 다음에 탄핵하자고 할 때 이제 여당 안에서도 감정싸움이 벌어집니다. 왜? 김대남 사건을 보니까 완전히 한동훈을 제거해라. 이런 이야기까지 나온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보면은 집안 싸움은 나중에 하더라도 지금 여기 또 탄핵하자고 할 때 배신자 또는 이탈자 나오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우선 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하고 비슷한 국면이 가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자, 여기 서로가 한때는 한솥밥을 먹으면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사랑스러운 후배라고 했고 신뢰하고 따르는 선배라고 했고 그런 관계가 지금은 마치 이렇게 원수처럼 돼가는 이런 상황이 아닐까. 물론 언론이 만들고 있고 좌파들이 그걸 공작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공작입니다. 어쨌든 지금은 이런 감정 싸움을 하고 있다가 또 당하고 난 뒤에 그때서 전부 다 잃어버리는 그래서 만약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탄핵하고 자 그 책임을 누가 다 질 것입니까? 자 그러니 지금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때가 아닐까. 정말 이 상황을 보니까 밤잠이 오지 않는 그야말로 걱정. 야 어떻게 역사가 똑같이 흘러갈까? 똑같은 수법을 계속 해볼까? 좌파들은 어떻게 세 번, 네 번 똑같은 수법으로 접근을 하고 용산에 또 탄핵도 똑같은 패턴으로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했던 패턴대로 똑같이 움직이고 있을까? 자 이런 걸 보면은 너무나 우리가 어리석은지 아니면 저들이 교활한지 자, 정말 알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지금은 정말 비상시국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대응을 하지 않으면 눈 깜짝할 사이에 훅 하고 또 가버린다. 그런 전철을 이번에는 반드시 밟지 말고 지켜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